한라산 청년증, 그러니까 15살부터 34살까지를 집계 표본으로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이 커피 전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음식점 등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청년 창업자 4명 중 3명은 5년도 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에 따르면 청년층이 개업한 커피숍은 2011년에는 1,525건에서 2016년에는 4,587건으로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커피숍은 조사 대상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인테리어와 패션 디자인, 피부 미용, 그리고 일본 음식점 등의 순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커피 소비 증가를 비롯해서 외식 분야의 다양화와 1인 가구 등의 증가,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 등이 트렌드로 함께 부상하게 되면서 창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하지만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5년 동안 폐업이 없이 사업을 지속한 이 사업 지속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제조업이 40.7%이지만 50%를 채 넘어서지 못했고요. 청년층이 쉽게 나서는 창업에 나서고 있는 음식 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에서 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남들이 하는 영역에 손쉽게 접근해서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이렇게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